바로 이어서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전남,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의 딸 조수진,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호남인에게는 외할머니의 팻말와 같은 이곳 광주에서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연단에 서 있는 것. 저는 지금 몹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7천 표로 승리했을 때 호남에서 1군 표는 26만 표였습니다. 아직은 척박한 이곳에서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땀과 헌신을 통해 일궈낸 그 26만 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에 들어온 뒤 저는 고향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실천과 행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호남의 기록적 폭우 때는 여러 차례 수해복구 활동을 했고 2021년 봄엔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을 기획했습니다. 신안, 영광 등 전남 곳곳이 가뭄으로 타들어갈 땐 전북에 기록적 폭설이 내릴 때도 현장을 찾아 재난특별 교부금 신속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호남의 딸인 호남의 딸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냈지만 아직은 미완입니다. 국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 집회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연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과 폭주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에서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 싸워온 사람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꼭 한 표 주십시오. 지금 이곳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확실한 지도부 선출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과 정치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여당에서 나옵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려면 지도부는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지도부, 개혁하는 지도부, 하나가 되는 지도부를 여러분이 선출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구에서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이고 영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호남에서 국민 통합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한 번도 몸을 사린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은 힘차게 조수진 이름을 외쳐주십시오. 믿는다! 해낸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북 당원동지 여러분, 광주 전남북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크게 기여한 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산업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완성하신 분은 위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어오던 민주공화당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치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이끌어오고 이제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북의 정치인 40년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쇼핑몰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정치인들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9천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벌에서 장사하겠다는데 9천억을 투자해서 마치 협동조합처럼 운영해서 거기에 빨대 꽂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 전남북 민주당 정치인들의 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데려와서 수억 원 투입해서 하느님처럼 받들려고 하는 것도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치가 비즈니스고 정치가 장사입니다. 이분들 전부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광주 전남북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헌신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왔지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온 민주당 정치인들 싸그리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싸워온 만큼 저도 전장에서 싸워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마지막까지 싸웠고 최후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는 싸움판을 뒤집어엎고 모든 것을 끝장내는 최종병기가 등장합니다. 저 김재원이 보수의 최종병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병기, 국민의 최종병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노력하는 거에 100배, 1000배의 노력을 해야 겨우 비슷한 결과가 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한 표를 요청합니다. 저 김재원에게 한 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표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뒤쪽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아이, 경상도에게 한 표 주려니 좀 거시기 하네. 거시기요. 옆에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고로쿠는 말하지 말랑께. 그래도 김재원이가 최고예요. 알어? 맞습니까? 저 김재원
한 표 주시면 100표, 1000표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김재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